Hello, 1, 2, 3. Namaste, Indolife. Namaste, 디디바이야. 지난주에는 아재의 생일이었답니다. 엄마께서 생일 선물로 용돈을 주셔서 쇼핑하러 나왔어요. 두둥. 여기는 어디일까요? 저희는 첫 방문지인 알료 공장에 왔어요. 아재의 작업에 쓸 알료를 사러 왔답니다. 이 기계로 원석을 갈아서 알료를 만든대요. 한국에서는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을 만드는 과정부터 보니까 신기했어요. 막 만든 알료들을 고르고 이제 다음 장소로 출발! 여기는 찬디가르 섹터 41에 있는 3시티 화방이에요. 이번에는 물감과 종이 등을 사러 왔답니다. 델리에 있는 화방보다는 작지만 필요한 것들은 다 있어요. 아니, 저건? 역시 화방에 오면 목각 인형을 한 번이라도 만져야죠. 이건 뭘까요? 인도에서 주로 쓰는 라이스 페이퍼랍니다. 그림을 그릴 때 바나나 혹은 라이스 페이퍼를 사용하는데 한국의 한지와 비슷한 재질을 가지고 있어요. 오랜만에 오는 화방이라 기분이 좋은가 봐요. 이것저것 고르다가 다음 장소로 출발! 이번엔 교민분께서 알려주신 찬디가르에 있는 식료품점을 다녀왔어요. 섹터 22에 있는 이 식료품에는 한국 라면도 팔고 있답니다. 이것저것 다양한 라면을 고르고 김밥을 말기 위해서 발, 김밥말이 또 샀어요. 한국 쌀은 없어서 스시 쌀을 구매했답니다. 이번에 찹쌀가루로 떡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쌀가루를 사기로 했어요. 그리고 과자 더미에서 양파링과 치토스도 구매했답니다. 오늘의 쇼핑 끝!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인도의 축제 중 하나인 로리 축제가 있었답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그 주위에서 춤을 추는 축제예요. 더 자세한 건 블로그에서 만나요. 해피 로리!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